2015년 8월 16일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테오 기술지원부에 있는 김성문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충돌 해석 중에 타임스텝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임스텝은 충돌 해석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스플리시트 해석을 할때 기본적으로 요소 사이즈 기반에서 타임스텝을 계산을 합니다. 타임스텝의 기본은 사운드 스피드를 기준으로 해서 요소 하나에 통과하는 사운드 스피드에 해당하는 그 길이보다 좀 작게 타임스텝을 정의를 해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 이제 충돌 해석 솔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타임스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텝은 기본적으로 유저가 정의를 안 하고 쓸수 있고요. 그건 이제 내추럴 타임스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매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해석을 할때 변형이 많이 발생을 하면 해당 요소에 매스를 증가시켜서 타임스텝을 강제로 유지시키는 내용이고요. 그거는 장점은 해석 시간을 유저가 정한 시간 내에 해석을 할수 있지만 단점은 매스가 증가시켜서 물리적으로 조금 실제와 다른 해석 결과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AMS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어드밴스드 매스 스케일인데 그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회사 충돌 해석 솔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솔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해석을 하는 옵티스트럭트, 그리고 충돌이랑 보행자 안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익스플리시트 해석을 할수 있는 라디우스, 그리고 서멀 해석을 할수 있는 옵티스트럭트, 그리고 유동 해석을 할수 있는 아큐솔브, 그리고 MBS, 모션 솔브 시스템인 멀티바디 시스템인 모션 솔브, 그리고 이제 성형 해석을 할수 있는 하이퍼폼, 그리고 전자기장 해석을 할수 있는 페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압출 해석을 할수 있는 하이퍼 익스트루드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죄송합니다. 라디오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스는 기본적으로 익스플리시트 솔버고요. 크래시나 세이프티, 포밍, 블라스트, 그래비티 그리고 스프링백 같은 여러 가지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솔버입니다. 예. 그리고 먼저 라디오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스는 다이나믹 회중에 대한 비선형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솔버로서 한 25년 정도 된 솔버입니다. 그래서 충돌, 세이프티, 성형 해석 등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하이 스케일러빌리티, CPU가 증가할 때마다 해석 시간은 이제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낼수 있고요. 퀄리티, 로버스티니스를 이제 개발 방향으로 삼고 있고요. 멀티피직스나 어드밴스드 매트리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제 충돌 해석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자동차 충돌 해석 등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림에는 정면 충돌이 나와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충돌 케이스를 다 진행을 할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FSI 해석도 가능합니다. FSI는 Fluid Structure Interaction인데 슬로싱이나 슬래밍 여러 가지 유체랑 구조물 간의 충돌이 있을 때 그런 해석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비행기가 물에 착륙하는 디칭 해석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이제 에어백이 전개되는 해석이고요. 예, 그런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할수 있는 게 이제 구조 해석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하중 조건을 매핑을 하면 해석을 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매뉴팩처링에 보시면 스탬핑이랑 하이드로 포밍이 있습니다. 스탬핑은 기본적으로 하이퍼옥스 솔버의 하이퍼폼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두 가지 솔버를 사용을 하는데 원스텝에서는 옵티스트럭트를 이용해서 인버스 메소드로 해석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크리멘탈 해석은 라디오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폼에서 해석을 진행하면 백그라운드에서 라디오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발사체에서 그리고 폭발 해석 등이 가능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지대공 미사일이 그 흙을 관통하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이제 TNT 폭발이 있는데 이건 이제 흙 안에 TNT가 있을 때 폭발을 했을 때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타임스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긴 하고 이론 내용이 많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충돌 해석을 할때 해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지, 그리고 타임 스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해석을 할때 충돌 해석 시간을 실제 컴퓨터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소요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 실제 예제를 돌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로 해석한 비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스플리시에서 타임 스텝을 계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요소 간의 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해당하는, 아니지, 재질에 해당하는 사운드 스피드가 있습니다. 사운드 스피드는 뒤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릴 텐데, 일례로 스틸의 경우에는 5000m per sec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부재에 그 사운드 스피드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요소 기준에서 사운드 스피드는 이제 델타 E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한 요소가 가지는 머티리얼 특성에 따라서 사운드 스피드가 계산이 되는데 그 최소 요소 사이즈를 사운드 스피드로 나눈 그 값이 델타 T 타임 스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보시면 이제 델타 T 타임 스텝은 C는 이제 사운드 스피드고요. AC는 크리티컬 랭스입니다. 해당 머티리얼을 사용한 메쉬 중에 제일 작은 요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소 사이즈 나누기 사운드 스피드로 계산하면 델타 T 타임 스텝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해석을 하시다 보면 타임 스텝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걸 유저가 손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퍼 메시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석을 처음에 초기 스타트를 하고 나서 리스트 파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의 항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해석을 하다 보면 변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형이 많다는 건 요소가 작아진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요소 사이즈가 작아지면 여기 보시면 타임 스텝은 이제 요소 사이즈가 작아지면 덩달아 타임 스텝도 작아지게 됩니다. 타임 스텝이 작아지게 되면 해석 시 이터레이션이 많아서 해석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 타임 스텝 그래서 요소가 변형을 많이 하면 여기 타임 스텝이 낮아진다의 내용이 되겠고요. 타임 스텝을 조절을 할때 유저가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라디오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DT라는 키워드를 써서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CST입니다. CST는 해당 타임스텝 유저가 정한 타임스텝을 유지하도록 해석을 하는 거고요. 특정 요소가 유저가 정한 타임스텝보다 더 작게 되면은 여기 수식에 보시면 이제 여기 하단에 있는 로를 높여서 중량을 높여서 이 델타 E를 유지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DT노다 CST를 쓰게 되면은 매스 스케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해석 때 매스보다 조금 더 증가를 할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서 매스가 5% 이내로 증가하는 걸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만약에 원 엘리먼트 요소 하나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면은 타임 스텝 컨트롤을 안 하고 하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 큰 시스템을 가진 충돌 모델일 경우에는 이걸 써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DT 딜리트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타임 스텝이 되면 이제 해당 엘리먼트가 삭제되는 내용이고요. 제일 하단에 있는 스탑은 특정 유저가 정한 타임 스텝이 되면 해석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능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쓰는 거 이제 여기 CST 옵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스텝을 계산을 할때
그 팩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유저가 정의할 수 있는 게첫 번째 이제 스케일 팩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미니멈 타임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스케일 팩터는 유저가 정한 타임 스텝을 어느 정도까지 마진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 엘리먼트의 경우에는 한0.1 정도 많이 쓰고 있고요. 보통 충돌 모델의 경우에는 한0.67 정도 그리고 그냥 간단한 모델의 경우에는 0.9 을 디폴트로 사용하시면 쉽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타임 스텝을 계산할 때그 크리티컬 랭스라고 말씀드렸던 요소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는 보시면은 수식이 뭐 한두 가지 있긴 한데 기본적인 개념은 제일 넓은 길이에 대응하는 꼭지점의 높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 보시면 이 면적을 계산을 할때 여기 제일 긴 거리하고 높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을 크리티컬 랭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메시로 해석 모델을 꾸미고 나서 퀄리티 체크해서 랭스를 체크할 수 있는데 랭스에서 나오는 값은 이 값이 아니고 실제 이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해석에서 쓰는 랭스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거리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크리티컬 랭스 계산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엘리먼트의 경우에는 그 앞에 것과 거의 유사하긴 한데 보시면 제일 넓은 면의 면적하고 볼륨을 나눈 값, 그건 이제 높이가 될 텐데 그래서 특정 뭐 쉘이라든지 솔리드의 제일 짧은 높이로 계산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하실 때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 이 수식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특정 머티리얼의 이 값이 높았다고 하면 타임 스텝이 작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덴시티가 작아지면 타임 스텝이 또 작아지고요. 그리고 요소가 작아지면 타임 스텝이 작아집니다. 예. 그리고 일반 영광의 경우에는 스틸의 경우에는 이제 사운드 스피드가 그 직접 계산하면 5100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냥 5000이라고 근사의 값으로 계산을 많이 할수 있고요. 그리고 충돌 모델의 경우엔 요새 보통 5mm 메쉬를 많이 쓰이게 되는데 5mm 기준에서 계산을 하면은 5mm 나누기 5000 m per sec 하면은 1의 마이너스 10의 6승의 값, 1 마이크로 세크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돌 모델 기준에서 최소 길이 5mm 이하에는 매스 스케일을 하자라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유저가 2.5mm로 타임 스텝을 맞춰서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2.5로 나누면 0.5 마이크로 세크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이퍼메시에서 어떻게 타임 스텝을 계산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이퍼메시에서 그 F10을 누르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예, 제 거에 다행히 모델이 하나 있는데, 아, 머티리얼을 안 넣었군요. 잠시만요. 되게 심플한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 봤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하이퍼메시에서 F10을 누르면 여기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에 보시면 여기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 얼로 하시면 전체 모델에서 해석 모델의 타임 스텝을 여기서 계산을 할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하면 여기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요소 사이즈가 다 동일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임의로 요소 사이즈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제가 요소 사이즈를 좀 임의로 변화를 시켰는데, 보시면
모델의 경우에는 아니지 이 해당 엘리먼트의 경우에는 4.8의 2의 -6승의 타임스텝을 갖고 해석이 진행이 되겠고요. 아까 4.8 2의 마이너스 6승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어유 마스크로 가야 돼. 보시면 아까 4.8에 2의 마이너스 6승이었는데 요소를 사이즈 기준에서 이렇게 하이퍼메시에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값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프리 프로세스에서 계산하는 값이랑 솔버에서 계산하는 값이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참고해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해석하시고 나면 그 아웃파일이 있습니다. 아웃파일에 보시면 여기 타임스텝으로 검색을 하면 각각의 값이 나오는데 그 값에서 제일 작은 요소 혹은 제일 작은 노드 위치 값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때 노달 타임스텝을 참고하면 좀 쉽게 할수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엘리먼트라고 하면 제일 작은 엘리먼트, 64번의 엘리먼트가 되겠는데, 그 해당 요소는 여기 1.7 2의 마이너스 6승으로 계산이 된다. 예,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임스텝은 여러 가지로 유저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DT라는 텀 뒤에 인터페이스나 엘리먼트나 노드나 뭐 여러 가지 텀을 줄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석 모델을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타임스텝을 쓰지 않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소가 작아지게 되면 그 반비례적으로 해석 시간이 되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효율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여기 DT노다 CST, 매스 스케일 내용입니다. 이러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매스가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좀더 정확하게,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이 되게 높게 해석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스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노달 타임스텝이 많이 쓸수 있습니다. 노달 타임스텝은 아까 매스 스케일 계산을 할때그 타임스텝 계산을 하는 텀과 거의 비슷하게 계산하지만 그 노드의 값을 참조해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매스랑 그리고 이제 강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게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 사례 내용은 그 뒤에 예제에서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MS가 되겠습니다. AMS는 라디우스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한 가지이고요. 약자로서는 이제 어드밴스드 매스 스케일의 약자로 되겠습니다. AMS는 해석 속도를 향상시키고 정확도를 유지를 할때 많이 쓰일 수 있고요. 그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AMS는 익스플리싯 해석에서 타임스텝을 키워서 해석 시간을 감소시키는 기법이고요. 전통적인 매스 스케일과 비슷하나 매스를 증가시키지 않고 아나 운동 에너지를 증가하지 않는 기법입니다. 기존의 매스 스케일 대비 AMS의 장점은 트랜스레이셔널 키네마틱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MS는 해석의 정확도를 해치지 않고 타임스텝을 매스 스케일보다 높게 사용할 수 있고요. 보통 거기 지금 발표 자료 가운데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쿼지 스테이틱 준정적에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루프 크러시나 아니면 인장 시험 등에 많이 쓰일 수 있고요. 그 하이퍼웍스 설치하게 되면 하이퍼폼이 있습니다. 하이퍼폼에서 해석 모델을 꾸미면 해석이 가능하면 빨리 되는 조건 중에 하나로 AMS를 써서 디폴트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스타터 파일에다가 여기 AMS라는 키워드를 하나 붙이고 한 칸만 띄워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특정 파트만 AMS를 쓰고 싶다고 하시면 AMS 쓰시고 그 그룹 파트 번호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체 시스템을 다 적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 해석 모델 파일 스타터에다가 AMS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엔진 파일에는 거기 하단에 보시면 DT AMS라는 옵션을 쓰시면 되고요.
되고요. 스케일 팩터랑 그리고 이제 AMS의 프리퀀시, 타임스텝을 넣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일 하단에 보시면 미니멈 타임스텝을 어떻게 넣을 건지에 계산하면 하게 되면 그 앞에서 보셨던 두 장만 더, 세 장만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리스트 파일에 보면, 아웃 파일에 보면 여기 노달 타임스텝에 나오는 밸류가 있습니다. 그 밸류 참고해서 그 밸류에 5배에서 한 20배, 10배에서 20배 정도의 값을 넣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타임스텝 적용 모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 모델을 어떻게 타임스텝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제는 그 라디우스 교재에 있는 내용이 하나 되겠고요. 보시면은 4분의 1 대칭 모델인 인장시편, 도급원 형태의 인장시편을 당겨서 쓰는 모델이 되겠고요. 여기 해석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제 no timestep입니다. 이건 이제 timestep 텀을 하나도 쓰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T노다, 타임스텝을 쓰지만 스케일 팩터만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T노다 CST, 여기선 이제 매스 스케일을 넣고 적용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값은 0.3의 2의 마이너스 3승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S는 이것과 다 똑같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스케일 팩터랑 그리고 이제 타임스텝 값을 여기 앞에서 썼던 값의 한 10배 정도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해석의 아웃 파일을 요 가운데 제가 넣어 봤습니다. 보시면 실제 사이클 보시면 5만 사이클, 5만 5천 사이클을 진행을 했고요. 그 기준은 여기 타임스텝에서 썼던 여기 이 해당 타임스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요소가 변형이 되면 실제 타임스텝보다 작은 값, 초기보다 작은 값을 진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5만 3천 사이클 동안 진행을 했고요. 여기 마지막에 썼던 타임스텝은 이 정도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TT노다 CST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한 4만 사이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4만 사이클이 된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0.3의 2의 마이너스 3승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총 해석 시간이 여기 보시면 12 마이크로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값 나누기 0.3의 2의 마이너스 3승하면 이제 값이 4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사이클, 끝에 한 사이클 합해서 4만 2 사이클이 되고요. 그리고 DT AMS의 경우에는 강제로 0.3의 2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값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값이나 여기 프리퀀시가 작아서 12 나누기 0.32A 마이너스 2승을 하게 되면 여기 4천 사이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는 내용은 매스를 비교를 했습니다. 매스를 보시면 처음에 거는 3.4509 여기 동일한 값이 나타내게 되고요. 해석 모델이 변형하더라도 매스가 증가하지 않는 이것도 동일한 매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조금 다른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DT노다 CST의 경우에는 아까 여기 C분의 LC라는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C에서 density 매스를 증가시켜서 강제로 타임스텝을 맞췄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 매스도 그 타임스텝을 쓰지 않은 것보다 조금 높고요. 그리고 최종 매스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 매스가 증가한 거는 현재 모델에 저 타임스텝을 만족하지 못하는 요소의 매스를 증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최종 매스가 증가한 경우는 그 해석 중간중간 요소가 변형을 더 많이 해서 그 요소의 매스를 증가시켜서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DT AMS 보시면 여기 매스가 타임스텝을 적용하지 않은 것과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컬하게 안정적인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 사례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준정적 해석이나 속도가 낮거나 아니면 그 성형 해석 등에 적용을 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면 디지토다 CST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의를 할때 0.3의 그 델타 T 프리퀀시를 0.3에 2의 마이너스 3승을 줬습니다. 그래서 해석 중간 보시면 타임 스텝을 동일하게 가져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 값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델타 T는 0.3에 2의 마이너스 3승이었고 총 해석 시간은 12 마이크로 세크였습니다. 그래서 12 마이크로 세크 나누기 0.3에 2의 마이너스 4승 3승하게 되면 4만 사이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프린트 옵션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프린트 옵션은 해석 중간중간 할때 유저가 모니터링하는 옵션인데 여기 델타 T가 1000번 지나갈 때마다 여기 프린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3에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00 하게 되면은 0.3 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0.3초 간격으로 여기 프린트를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MS 정의하는 방법 여기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는데 AMS 보시면 여기 스타터는 라디우스의 모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 모델 파일에 여기 AMS라는 텀을 하나 쓰고 여기 두 번째 아래쪽에 정의하는 것그 그룹 파트가 되겠는데 이걸 빈 공란으로 두게 되면 이제 전체 파트의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에 AMS를 적용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특정 파트에 AMS만 적용하시고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파트셋을 만들어서 파트셋의 번호만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모델에 엔진 파일에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 DTAMS로 정의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스케일 팩터랑 유저가 가져가고 싶은 타임 스텝 이 값은 아까 그 노달 타임 스텝 아니면 엘리먼트 타임 스텝의 5배에서 20배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하이퍼폼에 대해서 약간 언급드렸는데 하이퍼폼은 하이퍼옥스의 박판 성형해석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옵티스트럭트나 라디오스가 사용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라디오스를 이용한 케이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이퍼폼의 세 번째 예제 오토 프로세싱 예제이긴 한데 거기에서는 여기 금형이랑 그리고 여기 블랭크 두 가지만 있으면 여기 블랭크 홀더, 블랭크를 잡아주는 홀더가 되는데 그 블랭크 홀더 몇만 정의를 하게 되면 이쪽에 펀치하고 블랭크 홀더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토 프로세스였고요. 하이퍼폼의 세팅에 보게 되면 그 라디우스 모드라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스피드하고 에큐러시, 정확도가 있는데 해석을 빨리 하고 싶을 때는 그몇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해석을 빨리 할 때는 여기 AMS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해석을 에큐러시를 높게 할 때는 이제 DT 노다에서 그냥 비례 값만 쓰게 되고요. 여기 성형 해석 툴의 경우에는 제가 하나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임 스텝은 그 루트 로분의 1을 여기 미니멈 랭스로 계산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빨리 할때 보시면 옵션에 여기 머티리얼의 매스가 좀더큰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형 해석의 경우에는 이제 매스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게 돼서 이렇게 매스를 증가해서 했던 거고요. 이두 가지 텀만 보시면 AMS 쓴 거랑 쓰지 않은 거랑 해석 시간 보시면 한두배 정도 차이 난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스를 원래 매스를 썼을 때는 보시면 이제 해석 속도가 한 3배 이상, 4배 이상 그렇게 빠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S가 백그라운드로 하이퍼폼에서 적용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혹 해석 결과가 어떨까 궁금하실까 싶어서 해석 결과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AMS 쓰고
매스를 10배 늘린 거고, 여기는 AMS를 안 쓰고 매스만. 그리고 이거는 AMS를 쓰고 매스는 원래 거. 이거는 AMS를 쓰고, AMS 쓰지 않고 매스는 원래 것인데, 각각을 보시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경향은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효율성하고 해석의 정확도를 따져서 유저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각각의 텀들을 정의를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충돌 모델 그 자체가 매스를 높인다고 하면 에너지 값이 되게 크기 때문에 실제 이 박반 성형의 경우에는 매스를 뭐 10배 정도 증가시켜도 많이 차이 나지 않겠지만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재가 있으면 그 부재의 매스를 10배 증가시키면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서 변형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매스는 증가시키지 말고 그 AMS 아니면 DT노다 CST 같은 매스 스케일 조건 아니면 AMS 조건을 써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헬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1, 2분만 설명드리고 오늘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이퍼웍스 설치를 하실 때 온라인 헬프를 쓰시거나 아니면 개인 머신에 하이퍼웍스 헬프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유저가 정의에 그냥 설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게 개인 머신에 설치가 되든 아니면 온라인 헬프를 설치하시든 하시면 그 중에 라디오스라는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스 텀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라디오스 튜토리얼 앤 이그샘플이 있습니다. 라디오스 모델에 보면 한 50개 정도의 모델 파일이 있고요. 그 모델 파일은 그 설치 경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 파일이랑 그 상세 내용을 유저가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헬프 내용 보시면 유저가 어떤 걸 검색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검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인덱스에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에서 그 인풋 파일의 키워드 라디오스의 키워드는 슬래시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 키워드를 넣고 그 내용을 참조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값을 참고하게 되면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C also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 모델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자주 쓰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유저 가이드에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시오리 매뉴얼,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그젬플의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키워드의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하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솔버 내용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검색하는 것 중에 아까 인덱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서치 내용도 있습니다. 서치에서 그 키워드의 이름을 누르게 되면 그 하단에 그 동종 똑같은 이름을 찾아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치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하실 때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 채팅창에 혹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제 개인 메일이 있는데 제첫 장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느려서. 예, 제 개인 메일은 그 smkim 그리고 @altair.co.kr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쪽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한 내용 말씀드리겠고요. 혹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기술지원부 대표 메일 support@altair.co.kr로 보내주셔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다음에 또 충돌 해석 관련해서 좋은 내용을 찾아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